네, 대구 경북 신공항 건설이 특별법 통과로 본궤도에 올랐지만 향후 예정된 후속 사업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대구시의회와 경상북도의회는 오늘 한자리에 모여 지역 간 갈등 해소와 협력을 위한 공동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경북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의원들은 신공항 화물터미널 위치를 둘러싼 의성지역의 반발 해소를 위해 대구시가 시급히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작도 전에 이러면 착공이 또 늦어지잖아요. 그 지역 주민도 협조가 없으면 착공이 늦어지지 않습니까? 화물터미널과 물류터미널을 좀 혼재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오해가 안 만나주시려고 하니까 저희가 힘들고요. 이 과정에서 대구시가 경북도를 배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경북도하고 전혀 대화조차도 안 되고 일방적으로 대구시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제 공공항 이전과 관련된 것은 저희가 보완을 요구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신공항 활주로 방향에 따른 소음, 진동피해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착륙 시점에 방향이 구미 쪽을 거쳐서 들어간다. 반도체 관련 산업들이 진동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 거다. 구미 산단까지는 11.5km 이상이 됩니다. 저희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이제 그 영향이 없다고 이제 분석이 됐고요. 다만 공공항 사업 대행자 선정이나 국방부 장관 교체에 따른 향후 계획 등은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오늘부터 이틀간 청송에서 국토부와 국방부, 경북도, 군이 의성 간 협의회를 열고 신공항 관련 각종 현안을 논의합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